친구들 예배 너무 예쁘게 잘 드렸어요. 지금은 공과 시간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아까 아합 왕이 남의 것을 빼앗았어요 라는 주제였죠. 전사님 말씀을 누가 제일 잘 들었나 한번 리뷰를 해보겠어요. 자, 먼저 오늘 선생님이 들려줄 이야기는 거짓말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 왕의 이야기예요. 자, 우리 그림을 먼저 공개하게 할게요. 먼저 무슨 그림이 첫 번째일까요? 아시겠는지.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자, 아합왕이 멀리서 보니까 너무나 탐나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어요. 이 포도나무 밭인데요. 포도가 많이 올렸죠? 이게 너무 갖고 싶었어요, 아합왕은. 그래서 아합왕이 지나가는 나봇을 불렀어요. 오, 나 저 정원이 포도나무 정원이 너무 갖고 싶은데 나한테 팔으렴 그랬어요. 그런데 나봇이 안 돼요. 저 정원은 가족들의 정원이에요. 그래서 팔 수가 없어요, 아우방님. 그러니까 아우방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나 갖고 싶은데 안 판대요. 그래서 가질 수가 없네요. 그래서 아우방이 어떻게 됐냐면요. 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침대에 누워있네요. 팠어요. 마음이 너무 상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나머지 안 팔아서 마음이 아파서 옮겨 누웠어요. 밥도 못 먹고요. 아프다고 누워있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 이세벨 왕비님이 왜 그래요? 나봇이 내가 저 정원을 갖고 싶은데 안 판대요. 그래서 제가 몸이 아파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아합왕님, 제가 그 포도원을 가질 수 있게 해드리겠어요.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세벨 왕비가 나쁜 꾀를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거짓말로 나봇을 속이고 이렇게 포도원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나봇이 이렇게 죽었어요. 거짓말을 하고 나봇을 죽게 해서 포도원을 빼앗았어요. 이게 좋은 방법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아합왕과 이세벨은 나봇을 죽게 하고 결국은 갖고 싶은 포도원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아합왕에게 보내셨어요. 누가 선지자죠? 여기 선지자. 여기 아합왕. 아합왕이 어떻게 하고 있죠? 잘못을 해서 얼굴 봐봐요. 잘못한 사람 같죠? 그래서 엘리야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왕과 왕비가 저지른 나쁜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실 거예요. 자, 사람은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뺏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그렇죠.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짓말로 남의 것을 빼앗은 아합왕과 이세벨을 크게 꾸짖으셨어요. 역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친구와 이렇게 놀다가 거짓말을 하고 갖고 싶어서 또 동생하고 놀다가 갖고 싶어서 거짓말 할 수 있나요? 했나요, 우리 친구들? 나 이거 갖고 싶어서 내 거도 아닌데 내 거야 하고 또 엄마가 캔디는 하나만 먹어야 돼 그랬는데 세 개 먹고 엄마는 하나만 먹었어요 하고 거짓말하고 그럼 엄마는 하나만 먹었어 하고 엄마는 속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남의 것을 거짓말로 빼앗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도 하지 말고 남의 것도 빼앗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린이가 다 되어요. 할 수 있겠죠?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죠?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유튜브 친구도 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친구! 이렇게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도 진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어린이들 다 되어요. 자, 기도할게요. 기도 설. 하나님,
아합왕과 이세벨이 거짓말을 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어린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이 공과가 끝난 다음에 교재, 핑크색 교재를 꺼내셔서 36과 거기를 펼치면 만들기 교재가 있어요. 그것을 뜯으세요. 뜯어서 보내준 영상을 보고 예쁘게 만들어 보아요. 지금은 황금 시간이에요. 다 같이 황금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친구들이 못 가서 너무 슬퍼요. 그리고 저는 신강집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친구들도 같이 나왔어. 너무 좋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근데 엄마 아빠들이 안 죽고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누구 이름이? 우노. 우노. Happy birthday to you. 유튜브 친구들, 안녕. 일주일 동안도 잘 지냈죠?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네요. 친구들도 선생님 보고 싶나요? 네. 자, 이 시간에는 사랑반 친구들 출석을 한번 불러볼게요. 손대성 어린이, 안녕. 김용준 어린이, 안녕. 김은호 어린이, 안녕. 권택현 어린이, 잘했었어요. 구주환 어린이, 안녕. 이다희 어린이, 네, 안녕.
안녕. 박현정 어린이. 안녕. 우리 전이솝 어린이. 안녕. 우리 사랑만 친구들 선물 다 받았죠? 많았나요? 너무너무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남은 시간까지 예배 잘 드리세요. 이 시간에는 광고를 할게요. 먼저 계속해서 예배 인증샷 계속 올려주시기 바래요. 우리 어머니들 예배가 끝나자마자 너무나 빨리빨리 이렇게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계속 그렇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상 예배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제는 새로 또 추가적으로 영상 예배 참여하는 친구는 또 가산점 더해주기로 했어요. 자, 새로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또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영상 예배에 다시 참여해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 말씀 실천 활동 우리 계속하고 있죠. 그림 그리고 또 신앙 고백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말씀도 읽고 적고 또 거기다가 이번 달부터는 오늘부터는 말씀 암송송도 해야 돼요. 그죠? 그 노래로 말씀 외워서 이렇게 다 외워서 엄마랑 같이 연습하고 외워서 주일마다 이렇게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그 포인트에 누적이 될 거니까 우리 친구들 잊지 말고 연습해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부모 교사 세미나가 있어요. 우리 그전에도 한번 했는데 한 사람의 영향력 이번에 넘버 2 두 번째 9월 27일 오후 2시에서 3시 1시간 동안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세미나가 있어요. 우리 안상수 전도사님께서 준비하시는데요. 많은 참여 부탁해요. 9월 마지막 째 주 예배 드리고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2시부터 3시까지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고 마크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 선생님들이 전해준 친구들 있죠? 마음에 들었나요? 친구들 듣고 나서 엄마들이 인증샷 올려줘서 너무 감사해요. 친구들이 좋아한다고 이렇게 올려줘서 우리 선생님 준비한 우리 교회 선생님들도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번에도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열심히 우리 예배도 드리고 또 인증샷도 올리고 영상 예배도 참여하고 말씀 실천 활동도 열심히 해서 우리 또 더 큰 푸짐한 선물로 준비해서 우리 친구들 찾아갈게요. 열심히 또 오늘도 기쁘게 예배 드려서 감사해요. 이번 주에도 열심히 해서 또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어떻게 하신대요? 다 내려. 다 어떻게 돼요?
다 돼요. 다 어떻게 돼요? 다 돼요. 다 돼요? 뭐가 응. 돼요? 다 돼요. 예수님이요, 모든 아픈 사람들도 다 더 이상 안 아프고 모든 걸 다 어떻게 하신대요? 두피두 픽스. 응? 두피두 픽스. 슈퍼 두퍼 픽스. 다 모든 거가 고쳐주신대요. 예수님 내려오시는 날을 우리 기다려요, 스테반. 응. 그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말씀 전하면서 살아요. 네. 아멘. 네네네. 네, 네. 찬양 있어요? 예수님 나의 왕. 예수님 나의 왕. 살아계시. 하나님만의 예언에 오세요. 어려 어려우세요. 예수님. 예수님 오세요. 어디에? 여기 네,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아멘. 뭘 그려요? 예수님. 아, 또 뭘 그려요? 제자. 제자들도 그려요? 봐봐, 제자들이랑 예수님. 아, 네. 여긴 어디예요, 이속이? 여긴 천국. 천국이에요? 우와.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이거 지금 칠하고 있어요. 칠하고 있어요? 천국은?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슬픈 게 있어요? 천국에는요? 없어요. 없어요. 눈물 흘린 흥흥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들만 있을까요? 착한 사람들만. 착한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들. 화난 사람도 없고. 화난 사람도 없고. 맞아요.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 잘 믿어서 어디에 갈 수 있어요? 천국.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면 갈 수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면 갈 수 있어요? 이소비 엄마랑 천국 가고 싶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아멘 아멘 아멘.